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파트너를 위한 I/O 익스텐드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오늘 유저에게 안전을, 개발자에게 성장을 구글 플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구글 플레이 게임 사업 개발팀의 이주옥입니다. 벌써 행사 마지막 날인데요. 3일 내내 모두 참석하신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직접 여러분을 뵐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신 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지난 이틀간 진행된 것처럼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주님의 세션에 집중을 하셔서 들으신다면 아주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정답이 모두 영어 단어이니 저희가 오늘 언급하는 영어 단어,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특히 주의 깊게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사가 진행되는 딱 1시간 동안만 답안 제출이 가능하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정답자 선착순 100명께 지난 3일 열심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으니 빠르게 정답을 제출하시고 아이스크림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션을 통해서 구글 I/O 본 행사에서 구글 플레이의 신규 기능과 도구들에 대해 공유된 덱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또 패널 토크에서 참석하신 많은 개발사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가 함께 겪었던 전후 무후한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의 노고로 인해 사람들은 일을 지속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이들과 교류가 가능했으며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업이 더 성장하며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글 플레이의 핵심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글 플레이는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콘솔에 강력한 성장 도구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각 개발사 고유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또한 가장 큰 플랫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언제나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올해 초에 많은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첫 100만 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한해 전체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첫 100만 달러의 매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많은 개발자분들에게 더 원활한 성장의 기회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발자들께서는 단일 앱 또는 단일 계정이 아닌 다수의 앱이나 계정을 통해서 개발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해당 할인은 개발자의 모든 앱들 또는 모든 계정을 통산화, 그러니까 통합해서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수수료 변경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분들께서 각자 어떤 앱 혹은 어떤 계정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해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드릴 건데요. 이러한 내용은 플레이 콘솔에 곧 입력하실 수 있게 되며 그동안 궁금하신 점은 이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개발자들께서 잘 정리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저희한테 해주고 계시지만 어떠한 계정을 담당하고 계신지 조금 더 명확해지면 앞으로 저희가 앱을 리뷰하거나 또 계정 오용을 방지하고 또 향후 협력 기회를 포착해서 개발자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의 정책들을 또한 페인 포인트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고 정책 위반 경고 메시지가 달갑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에서는 개발자들과 유저들이 안전하게 앱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플레이 콘솔 신규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퍼블리싱 오버뷰 페이지를 런칭하였고, 이를 통해서 앱 게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최근 빌드, 스토어 페이지 리스팅의 상황과 변화들을 보실 수 있고, 제출하신 빌드가 아직 검수 중인지 이미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드의 검수가 통과된 것을 확인하시고, 관리형 게시, Managed Publishing을 통해 실제 유저에게 라이브 되는 시점을 개발자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론칭 스케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수 빌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검수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검수 과정 중에는 앱의 내용이나 스토어 리스팅이 플레이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플레이에 무수히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앱과 게임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의 개발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지키실 의무가 수반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생태계가 워낙 유기적으로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들도 진화로 인해서 가장 최근 정책들을 모두 따라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정책과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주셨던 피드백을 살펴보면, 정책 위반이나 집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던스를 요청하셨고, 적용 기한에 대해서 안내를 더 자주 많이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 1년간 콘솔에서 정책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섹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정책 상황, Policy Status 페이지는 개발자들이 앱이 정책 부합 여부를 한 곳에서 모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 왼쪽 메뉴바에서 Policy and Program, 정책과 프로그램 탭 아래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앱이 거부, 제거, 정지 등 정책 위반에 따른 집행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위반 사안에 대해 발송된 메일 및 시정 방법에 대한 안내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또한 개선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스토어 리스팅에 이슈가 있다고 안내해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정책 위반인지에 대해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공유하여 개발자분들이 더잘 이해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위반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이와 관련된 이의 제기 또한 플레이 콘솔에서 직접 올리고 추적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정책 상황 페이지에서 정책 경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섹션에서는 잠재적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노티스와 리마인더를 제공해 드려서 정책 집행 전에 충분히 사전 조치를 취하시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플레이 콘솔 메일에서 받은 편지함도 신규 정책과 정책 관련 이슈들을 안내해 드리는 통로로 사용되니 자주 확인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플레이 콘솔에서 정책 관련 새롭게 준비된 도구들에 대한 소개였고요. 정책 부합성을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앱 검수 신청 전이라는 부분을 잘 이미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앱 디자인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고려하시면 좋을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앱에서 유저의 개인정보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고려하고, 정보가 앱에 정말 필수적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저들에게 정보 접근에 대한 허용 권한을 부여하시는지, 그리고 유저들에게 정보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설명이 되고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앱을 디자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규 도구들과 더 안전한 앱 만들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구글 플레이 아카데미 프라이버시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하여 제3자 SDK 사용도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하시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이에 준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주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주님, 나와주세요. 네, 주홍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앱 사업 개발팀의 조여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앱을 디자인하시는 경우 또는 유저에게 최고의 게임 경험을 주도록 준비하시는 경우 모두 빌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사용하시는 제3자 라이브러리나 SDK도 예외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코어 앱 퀄리티 체크리스트, 즉 핵심 앱 품질 점검 사항에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구글은 개발사 여러분들의 정책 위반이 때로는 활용하시는 SDK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DK는 전체 모바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능, 안정성,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DK 개발사들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 돕고 싶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SDK 개발사 측에서 인지할 수 없으며 일일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앱 개발사와 구글 플레이, 그리고 SDK 개발사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더욱 발전적으로 진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구글은 SDK 콘솔을 개발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에 구글은 SDK 콘솔을 비공개 베타 버전으로 론치했으며, 대형 SDK 개발사들을 온보딩시켜 앱 개발사분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 플레이 SDK 콘솔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SDK 콘솔을 활용하시면 앱 개발사들께서는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SDK를 관리하고 이슈를 공유하며 각종 통계와 오류에 대한 리포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 및 구글의 SDK 콘솔을 활용하시면 앱 개발사들께서는 SDK 개발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개발 과정 중에서 SDK와 관련된 업무를 구글 플랫폼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들께서는 SDK와 관련하여 향후 위험성이 있거나 잠재적인 정책 위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들께서 라이브러리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구글은 SDK와 관련된 각종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사용 중인 앱들은 모든 라이브러리 리스트 및 SDK 버전 정보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그레이터 플러그인 4.0부터는 그래들베이스로 만드신 APK도 해당 정보가 제공됩니다. 물론 라이브러리 내용 공유에 대해서 개발자께서 옵트 아웃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해당 내용의 공유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앱 개발자들이 좀더 편리하고 플레이 생태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SDK들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SDK 퍼미션과 존재하는 이슈들, 앱과의 호환성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어느 SDK들이 구글 플레이 SDK 콘솔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상용화된 SDK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지만, 추후에는 오픈소스 SDK들도 포함할 예정이며, 올해 내로 해당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 번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개발사들의 앱과 게임이 배포되고 이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앱 번들은 더 작은 앱 크기를 제공하고 출시 프로세스를 간략화하여 개발사들이 핵심 가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앱 번들로 이미 100만 개가 넘는 앱이 개발되었으며, 범용 APK 대비 평균 15% 작은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오늘날, 더 간단하고 빠른 앱 출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향후 앱 번들은 구글 플레이의 앱 출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올해 8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모든 앱들의 필수 적용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앱 번들은 다음과 같은 더 진화된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는 앱 구동에 필수적인 코드와 리소스만을 다운로드하여 앱의 크기를 줄입니다. 플레이 애셋 딜리버리는 확장 파일을 대체하고 게임 앱의 전송 비용을 절감하며 사용 대기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특히 플레이 애셋 딜리버리는 각 사용자의 기기에 해당하는 애셋만 다운받을 수 있어 기기와 전송망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개발사분들에게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앱 번들용 선택적 코드 투명성 기능을 출시합니다.
이 기능은 앱의 코드가 원래 버전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암호화해서 보증해 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주홍님께서 구글 플레이를 활용하여 개발사들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여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글 플레이를 활용하여 앱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을 올리시고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을 활용하여 유저 모객을 하신 후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앱이나 게임에 머물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실 거고요. 여기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결정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된 유저들이 확보된 후에는 유저들의 구매 패턴을 이해하려고 하실 거고, 저희가 제공하는 경쟁군 벤치마크 지표를 통해서 개선 영역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과 사용자들 모두 안전하다고 신뢰하며 다양한 사업화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춘 커머스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롭게 준비한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게임 앱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활성도가 잔존율과 구매율의 선행 지표라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핵심 지표들은 각 개발사들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생태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분석하여 구글 플레이 콘솔을 활용하시는 각 개발사들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피어셋, 즉 동종 혹은 이종 업계 장르와의 비교를 통한 수치들의 의미 분석입니다. 특정 수치가 증가 혹은 감소했다는 단편적인 비교가 아니라 동종 업계 또는 장르 내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해당 기능의 활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DAU와 MAU의 비율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앱을 여는지 유저의 충성도를 가늠하실 수 있는데요. 리소스 투입을 통해 얼만큼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할 때, 피어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피어그룹은 최대 250개의 앱의 수치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실선을 보시면 해당 앱의 유저 충성도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점선으로 표시된 피어그룹의 평균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리소스 투입을 통해 유저들의 충성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그에 따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어그룹 비교의 장점은 여러분의 앱의 유저 수에 관계없이 동종 또는 동종 장르의 앱들과 비교가 가능하며 피어그룹 선정 시에도 규모가 작거나 퍼포먼스가 낮거나 방치된 앱들은 제외가 됩니다. 또 저희의 활성화 지표와 비교 벤치마크를 여러분의 사업 전략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영역도 유저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피어그룹과의 비교를 위한 벤치마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매출을 증대시킬 기회들을 찾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구매자 수를 증가시킬 것인지, 가격을 올릴 것인지, 거래 건수를 늘릴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신규 사업화 지표를 통해서 좀더 거시적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구매자의 수를 증가할 수 있을지, 구매액을 늘릴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경쟁군과의 지표 비교를 통해 구매 건당 평균 단가가 피어그룹 대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DAU당 거래 건수를 확인해 보면 피어그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피어그룹보다 유저들을 구매자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신규 유저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세일들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데이터는 사업 계획이나 게임 요소 등 새로운 아이디어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15개의 새로운 지표로 최대 250개의 피어셋,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하루에 200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사에서 성과를 측정하시고 기회를 포착하시는 데 돕고자 합니다. 이를 활용하시려면 플레이 콘솔 통계 페이지에서 피어 그룹과의 비교 탭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와 협력하여 이러한 지표들을 테스트해준 파트너사들은 유용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의 혁신적인 게임 파트너인 플레리움에서는 기존 게임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표시되는 링크를 통해서 콘솔 통계 섹션으로 가셔서 피어 그룹과 비교 탭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사업 기회들을 포착하셨는데요. 그럼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유연한 사업화 전략을 짤 수 있는 도구들 또한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여주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주님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홍님. 구글은 개발사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원리로 커머스 플랫폼을 설계했는데요. 첫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저들의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마켓 출시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셋째, 플레이에서 유저들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하는 개발사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많겠지만 접근성의 증가는 전 세계의 유저들이 결제를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사용자들은 70개국에 걸쳐 300가지 이상의 현지화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각 나라의 국제 카드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위하여 2020년도에는 30개 지역의 마켓에 걸쳐 34개의 현지화 결제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빌링 라이브러리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영역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앱 아이템 구매도 현금 결제가 가능한 마켓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정 마켓에서는 계좌 송금도 런칭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습관들을 반영하고자 구글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태 지역에 걸친 20개의 마켓에서 개발자들이 유료화 앱, 인앱 구매, 구독에 세팅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에서는 미화 기준으로 10센트 단위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지의 구매 가능 범위와 수요를 고려한 가격 정책을 통해 개발사들은 결제를 진행한 적이 없는 신규 구매자를 탭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판매 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곧 벌크 구매 기능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유저들은 해당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한 개 이상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개발자의 판매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게 됩니다. 특히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아이템들의 장바구니 형식의 동시 구매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개발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출시되는 멀티라인 구독 기능은 하나의 구독권으로 각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유저가 구독을 진행할 때 상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 레벨을 다운그레이드 또는 업그레이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유저가 원하는 형태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곧 성결제 플랜도 플레이를 통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유저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에서는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유저에게 공지를 보낼 것이며 유저들은 만료기간 전까지는 편리하게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개발자 도구들 Real-Time Developer Notification, 실시간 개발자 공지 API나 Subscriptions AP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신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플레이 빌링 라이브러리 4.0 도입을 권장드립니다. 슬라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리마인더를 드리자면 신규 앱들은 올해 8월 2일부터는 빌링 라이브러리 3 이상을 도입하셔야 하며 기존 앱들도 11월 1일까지는 빌링 라이브러리 3 이상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2019년 IO에서 플레이 빌링 라이브러리 관련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2년간의 지원 기간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AIDL, 빌링 라이브러리 1.0과 2.0에 대한 지원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는 점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AIDL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구글에서 빌링 라이브러리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준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developer.android.com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빌링 라이브러리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이번 슬라이드에 명시된 링크를 또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글 플레이의 광범위한 데이터와 피어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유저수를 확장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며 다양한 형태의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조성하는 기회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구글 플레이의 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 저희 신규 사업화 지표와 피어 벤치마크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리소스 투자나 상품 구성에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링 라이브러리 4.0 업데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기능들 또한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와 패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는 앱과 게임에서 유저 활성화를 높이는 목적으로 구글 플레이 포인트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부분의 구매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모은 포인트를 탑 게임에 특별한 컨텐츠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 포인트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22개국의 유저들을 커버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호주,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로 확장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마켓에 출시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60%의 톱 게이밍 회사들과 150명이 넘는 개발자분들께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저희는 조만간 개발사들이 콘솔에서 직접 포인트 프로그램을 트리거하실 수 있도록 그 기능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는 각 개발사들의 사업화 전략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 패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유저들은 광고나 인앱 구매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레이 패스는 현재 40개 지역으로 확장하였으며 800개의 앱과 게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레이 패스에 참여한 타이틀은 플레이에서 2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플레이 패스는 초청에 의해서만 참여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좋은 컨텐츠를 항상 찾고 있으며 우리의 문은 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신다면 슬라이드에 명시된 링크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콘솔에서 준비한 다양한 기능들과 리소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종합 웹사이트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플레이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콘솔 기능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개발자시던 또는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단계던 구글 플레이 아카데미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강의 콘텐츠가 제공되니 슬라이드에 명시된 링크도 참고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세션에서 유익한 내용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파트너사들의 성공이 먼저라는 것을 언제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구글 플레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